그리고 빠르게 김태견 가로저었고 빠르게 바꿨죠. 중력을 거스르는 패스트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괴물. 이 대단한 투수가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2구째 번트를 댑니다. 빠르게 내려왔고 3루 세이브입니다. 원투로 마주합니다. 때립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우찬의 타격감 이겨냅니다. 3경기 연속 3안타를 기록합니다. 야, 이우찬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3루. 이우찬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안타의 1타점을 때려낸 이우찬 선수입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또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많이 그런 뛰어나겠지만 아마 가장 많이 걸음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에 나가면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할 뿐인 것 같습니다. 3안타 경기를 펼쳤어요. 타격감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뭐 안 좋을 때는 그냥 타격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요. 뭐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 팀이 이제 LG이다 보니까 꼭 또 이겨야 되는 팬분들의 갈망도 있고 선수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특별히 좀 준비한 게 있었나요? 딱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그냥 항상 경기를 이기려고만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땀이 그냥 너무나 가득 담겨져 있어서 수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땀 닦고 팬분들께 끝인사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요즘 뭐 그래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선수들 더 힘날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항상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올림픽 볼 시간은 없죠? 자주 봅니다. 아, 봐요? 아, 그래요. 세리머니를 마지막에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인상적인 올림픽 선수가 좀 있었나요? 종목이나? 저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그래요. 그럼 세리머니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뭐 세리머니도 괜찮고 예, 한번 우리 파리 올림픽에 가 있는 국가대표들을 위해서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세리머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찬 선수였습니다. 포토타임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내일 경기에도 멋진 플레이를 기대하겠습니다. 상황에서 마운드를 잘 치셨습니다. 고마워요. 팬분들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네,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경기를 이길 수 있게 해서 네,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끝까지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머리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잠깐 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마도 본래 줬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주자를 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래서 다음 타자를 더 집중해서 승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잘 막아줬고 김태견 선수가 올림픽 보고 있나요, 요즘에? 시간 될 때 가끔 보긴 하는데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올림픽 체험을 나가가지고 또
왼손으로 또 구속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그렇게 그냥 쉬는 날은 편히 쉬려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네,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좌완으로도 120 넘는 구속을 보여줬고 최근에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를 또 김태현 선수가 응원한다면 어떤 종목에 또는 어떤 선수를 응원하고 싶나요? 근데 이미 많이 제가 보던 거는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해가지고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도 계속 그렇게 메달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태현 선수 덕분에 오늘 경기 LG를 상대로 큰 기쁨의 승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팬분들께 정말 김태현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운드 위에서 팬분들 응원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두산 팬분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김태기현 선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이 있어가지고 네. 포즈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 V7으로 반대쪽으로 손을 해야 돼요. 오른손이 V, 네, 왼손이 7, 그렇게 고맙습니다. 김태기현 선수였습니다.